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측 한일의 재집권 시에도 한미일 협력 계속 강화 강조라는 기사입니다. 로이터통신 보도, 트럼프 동맹과 협력해야 한다는 건 안다. 트럼프 캠프, 누구도 트럼프 대신에 미국 정부의 약속 불가 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이 한일 양국에 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 등은 최근 수주간 한일 양국 정부 관리들에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글로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 경제 외교적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이 매체는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을 지낸 프레드 플레이츠는 이번 달 일본을 방문해서 아키파 티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일본 측 정부 인사들 만난다. 플레이츠는 로이터통신에서 나는 그들에게 동맹을 강력할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동맹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이 트럼프의 2기 정부 때도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시행될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허드슨 연구소 등 싱크탱크도 한국, 일본의 고위층 정부 인사들과 이미 진행된 회의를 포함해 10여 차례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뭐 미국 우선주의 뭐 정책연구소가 있을 정도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이에 대해 한 아시아 국가 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과의 만남에 대해 자국은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위치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보고 있으며 만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요직에 기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빌 헤이커 상원의원, 공화당 테네시주는 나는 한미일 3국 간 경제적 관계를 더 심화시킬 수 있도록 3국과 유대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한일 등 동맹국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은 선거 전략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아, 대고 나면은 뭐 주한미군 철수니 무슨니 뭐 그거 올리겠다고 난리겠죠. 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동맹을 홀대 무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은 환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국 외교부 성명에서는 3국 협력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이 같은 노력은 이미 이전 미국 정부를 포함해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크리스 라시비타 공동 선대위원장은 성명에서 누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 정부와 대화하거나 약속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말 공개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 해리 피지 재단은 차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 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거 이제 속셈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한국에 장사를 해먹고 있는데 자주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면서 방위비 증감을 유도하는데 한국 국민은 트럼프의 장사 소환에 식상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트럼프 참 더 이상 미국을 의지한다는 것이 불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아,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너 뭐 저기 방위비를 좀 올려줄래? 안 그러면 내가 철수할 거야. 이러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 이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미국이 전쟁할 때마다 중동이든 베트남이든 우리 젊은이들 다 군대를 보내서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피를.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우리 한국 군인들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미국을 전쟁에 우리도 많이 참여했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 하는 짓을 보면요, 혈맹이라기보다는 용병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병이 무엇입니까? 돈 주고 그 군대를 팔아먹는 거죠. 용병들은 아무 때나 도망가 버려요. 예, 자기 군대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용병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아무 때나 총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용병입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 한미 관계가 혈맹이라고 저기 느끼고 있던 한국인에게 트럼프의 그런 그 가치관은 용병으로 군대 장뭐 주한미군 주둔비를 운운하고 그러면서 한국한테 주둔비를 받고 나서는 뭐 일본에 가서도 주한미군 빼다가 연습하고 태평양 뭐 필리핀이나 뭐 대만 그쪽 해안에 가서도 태평양 뭐 인도 태평양 저기 가서도 주한미군들이 거기에 가서 다 연습하고 같이 합동 훈련하고 있잖아요. 돈을 한국에서 내고. 아무 때나 해구산을 접겠다는 주한미군으로 주둔해서 한국은 자주국방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민주주의 발전에 참 이렇게 북한은 공산주의고 우리 남쪽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런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 이런 삼국이 전부 핵으로 둘러싸이는 데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핵우산을 접어버리겠다는 미국의 행동은 참으로 저 혈맹이고 우방이라고 동맹이라고 느낄 수 없는 짓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뭐 계속 말하고 있는 것들이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혁명도 다 던져버리는데 미국이 저기 그 베트남이나 저기 저 중동에서 전쟁 치를 때 자기 저기 젊은 군인들을 같이 보내서 같이 싸우고 거기서 죽어간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베트남전에서도 한국 여기 군인들이 미군하고 같이 싸웠죠. 같이 거기 그쪽에 가서. 중동에서도 우리 한국은 미국 전쟁에 다 자기의 혈맹이기 때문에 다 참여해서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자가 핵 개발을 해서 이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6월 29일자 기사로 트럼프 측 한일의 재집권 시에도 한미일 협력 계속 강조 이런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